악력이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률은 낮아진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문지, 사과, 악력 측정기를 통해 내 손 악력 알아보기. 가운데 이렇게 찔 수 있잖아요. 자, 가운데 찔. 아, 이건 쉽죠. 다 찔 수 있잖아요. 다 겹쳐요. 이게 안 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겹쳐요. 겹쳐요. 찢고 겹쳐. 이렇게 세로로 겹치고. 자, 두 번째. 예. 또 찢어요. 어우, 이것도. 아, 겹쳐요. 요 정도까지는 뭐 되는데. 어머, 이건 안 돼. 아,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전 안 되는데, 이제. 어우, 이건 안 돼. 와, 안 돼. 어우. 여기서 잠깐. 신문 찢기를 통한 악력 테스트, 그 평균은? 한 장부터 신문지 석 장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찢기 수월한데요. 반면, 넉 장부터는 악력으로 찢기 힘들어지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줄리엔 돼요? 오! 우와! 와! 이게 돼요? 오! 오! 요건 사실은 이제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악력 네. 좋으신 분들이.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김정은 아나운서가 줄리엔 강을 능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한 번만. 저는 기술로 하는 거죠. 와! 와! 아, 근데 요거는 쉬워요. 네. 요런 거는 쉽습니다. 아니, 쉬운 것도 한 번만 해봐요. 네. 한 번만 해봐요. 아, 이건 뭐. 어떻게? 와! 와! 주스를 만드셨어요. 잠깐만, 주스를 만들어. 진짜. 이야. 이거 어떻게. 예. 이거. 자, 다음은 김정은 아나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이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걸 한 손으로? 또 돼요? 우와. 악력을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한번 해봤는데도 어마어마한데 악력기를 가지고 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줄리엔강 씨나 이제 김한석 씨처럼 40대 남성인 경우는 44.4가 네? 평균 수치라고 돼 있고요. 이제 안문열 씨처럼 50대 여성인 경우에는 24.5가 평균 수치입니다. 일단 김한석 씨 먼저 해보죠. 준비. 자, 준비. 시작. 5초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힘주세요. 넷, 다섯, 보여주세요. 야, 얼마? 45. 와, 45. 아,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저 상중남자예요. 상남자, 상남자. 45. 자. 아우, 집에서도 살림하더니 여기서도 살림을 하네요. 저 상중남자예요. 상남자, 상남자. 45. 자. 아우, 집에서도 살림하더니 여기서도 살림을 하네요. 그 여기 손 닦으라고 좀. 걸레질을 집에서만 해요. 아, 그래요? 왜 MBC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지면 닿게 돼 있어요. 아유, 네. 아유, 알아요. 집에 볼 자동 습관처럼. 네. 자, 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시작! 힘줄 나오는 거. 오, 셀 것 같다, 셀 것 같다. 오, 세다. 야, 무리하지 마. 54.9? 몇 살이라도 어린 제가 그래도 김한석 씨보다 낫네요. 아니, 근데 이게 봐서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손으로 사과즙을 만드는 줄리엔 네. 강은 과연 얼마일지. 자, 45에 54.9. 준비 시작! 하나, 오, 둘, 셋. 오! 87. 87.9! 87이요? 아, 미안. 대박. 잠깐 잡았다 뗐는데. 저 죄송한데요. 측정 불가. 네.